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장호설 경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3인방. 그런데 손에 무언가가 들린 모습입니다. 평상 사용하는 그 공구로 사용하는 망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번화가를 찾은 그들의 목표는 바로 금은방이었습니다. 우선 유리문에 기대 금은방 안을 살피던 3인방. 한 남성이 그대로 유리문을 향해 돌진하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망치를 휘두르려고 하다가 차마 내려치지는 못하고 다른 남성들과 대화를 하며 우선은 후퇴합니다. 금은방이 그 방화벽이 아닌 방화 유리로 돼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깨려고 하는지 이제 뭐 돌을 던져서 깨려고 하는지 망치를 이용해서 깨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로. 어떤 방식으로 유리문을 깰지 한참을 대화하던 3인방. 갑자기 애꿎은 차단봉을 망치로 내려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돌아가며 차단봉을 내려치던 그때 그중 한 남성이 금은방을 향해 무언가를 던져버립니다. 과연 그들이 던진 물건의 정체는 뭘까요? 네, 금은방을 진입하려고 콘크리트 벽돌을 유리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용의자들 말로는 여기 주변에서 그 떨어져 있던 벽돌을 주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유리문은 멀쩡한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들이 내려친 차단봉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벽돌을 던지고 놀란 3인방은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돌아와 상황을 살피는데요. 그 순간 나타난 행인을 발견하고 전력을 다해 도주합니다. 이제 범행을 포기했을까 하는 찰나 또다시 현장에 나타난 세 남자. 다시 문 앞에 서서 어떻게 금은방 유리를 깰지 논의하는 듯한데요. 문의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문을 열려고 하던 그때 이 충격을 감지한 경보기가 울렸고 놀란 세 사람은 그대로 전력질주로 도주합니다. 무전으로 이제 금은방 뭔가 엉성하죠. 많이 엉성하네요. 그 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인방은 어디로 도망쳐 숨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어라? 이분들 방금 범행 저지른 사람 맞나요? 이 태연하게 편의점까지 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들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순간 그 옆을 지나치는 순찰 차량. 아, 혹시 이대로 용의자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걸까 걱정이 들던 그때 이 다행히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대로 후진을 하더니 그리고는 용의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현장 주변 이제 도주 예상 경로를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전에서 지령했던 인상 차기와 똑같은 용의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CCTV 현장 사진 토대로 다시 물어보니까 시인을 했고 차량 주수석에서 망치가 있다는 것도 말해주어서 이제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한 결과 현장에서 체포 성공합니다. 특수절도 미수로 혐의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도 태연했던 그들, 적절한 처벌을.